증상들을 느끼신 분들이 아,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 갱년기인지 아닌지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아, 네. 첫 번째로는 문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그 이후에 혈액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고요. 난소 나이를 체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수치가 정확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의 크기로 이제 내가 갱년기 시작이 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이제 뭐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갱년기인지 아닌지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질 건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와 질 건조증이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질 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질 내부가 이제 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샘에서 분비액이 충분히 나와야지 질이 건조하지 않고 1차적으로 가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 촉촉함을 유지하고 분비액이 잘 나와야 성관계 시에 통증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 질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질염이 생기고 나서도 만성염증 또는 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그럴 경우도 질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갱년기가 되면 또 질건조증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질 분비가 부족해지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 내부의 탄력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이 질 벽이 얇아지면서 손상이 되면서 성관계 시에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출혈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불감증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요, 이 질 내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당기는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질 건조증만으로도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라던가 이 하복부의 불편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여성으로서 자존심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질 벽이 얇아지고 그리고 이 주름이 사라지면서 얇아지고 주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질 내부에서 샘에서 분비가 적게 되면서 질 건조증이 옵니다. 사실 이런 갱년기 질 건조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50대, 60대 생기는가 하시겠지만 사실 아니에요. 30대 분들도 질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게 질이 가렵고 작고 방광염이나 질염이 생기는데 이걸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또는 질 내에 우리 세균총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질 유산균을 어떻게 해서 좋아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은 와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좀 낮아져 있다면 여성 호르몬의 치료를 받으시면 질 건조증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바른 치료가 젊었을 때부터 필요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질 건조증이 맞는지 아닌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처음 이 질 건조증이 생기면은 성관계 시에 좀 뻑뻑한 느낌이 나요. 네, 그 샘에서 분비가 질의 분비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성관계 시 뻑뻑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한되면 가만히 있어서 아래가 약간 뻑뻑한 느낌이 통증이 약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좀 당겨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고요. 아래가 빠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사실 질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관계 이후에도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는 잠잘 때나 주로 잠잘 때 많이 그런데요. 가려운 느낌이 있어요. 아래.
알을 가려운 느낌이 들면 이게 사실 질건조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간단히만 받으셔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갱년기 여성의 질건조증과 더불어서 많이들 좀 앓고 계시는 위축성 질염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위축성 질염은 기본적으로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질이라고 보지 말고 피부라고 본다면 피부도 나이가 들면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또 아토피나 이런 게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질도 똑같습니다. 질건조증이 먼저 생겼을 때 위축성 질염이 오고요. 마찬가지로 성관계 시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 출혈이 있고 그리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방광염만으로는 아니에요. 방광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위축성 질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려움이 있고 소변 볼 때 살짝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변에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위축성 질염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갱년기 증상 어떤 것들이 좀 우리 몸에 어떤 증상으로 좀 발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들어봤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갱년기와 관련해서 나의 증상이나 걱정되는 부분들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도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갱년기와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 갱년기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면 좋을지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갱년기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은 누구는 찾아오고 누구는 안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좀 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갱년기 극복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갱년기는 일단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시기가 오면 10대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의 중후반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보론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 두콩, 석류 이런 곳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섭취하시고 칼슘, 미 들어있는 식품과 영양제들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나 이런 몸에 나쁜 음식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고 담배나 이런 생활습관을 좋게 개선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히 운동을 하는 것이 미국 폐경학회에서도 운동을 주 3회 한 그룹에서 네. 폐경 증상들을 쉽게 이겨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아는 50대부터 갱년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내가 갱년기임을 빨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네, 에스트로겐,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늘 빠지지 않는 운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갱년기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운동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운동 방법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골반 적은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네, 네, 엄청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게 가장 쉽고 또 저렴한 비용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예, 운동법입니다. 네. 소변을 보실 때 단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내 몸 안에 배 안에 하복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1층, 2층, 3층 나눠서 힘을 아래에서부터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완할 때도 3층부터 2층, 1층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려우시면 중간에 소변 보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힘을 주어서 하는 것도 이 골반 적은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 3회씩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살짝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하는 것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